홍보화 중에서 저 전부터서 아침밥을 지금 홍보화는요 형제 간에 옛날 성인들께서 무효하라고 상가모르기를 해서 원래 가사를 지어서 지금 무전으로 지금까지 홍보하고 있습니다. 형제 간에 무효고 부모한테는 효도하고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순초 우리 소리꾼이 홍보화 중에서 여러분들 부자들하고 보탈하고 아침밥을 먹으라는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요 홍보가? 이만하고 서 있더니만은 맨 맞으러 가는 놈이 말 타고 가도 없고 내 정강 말로 다녀올 테니 그 돈 단량을 나를 주자. 그치? 저하전 거동을 보아라. 괴문을 철컹 열고 돈 단량을 내어주니 흥부가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 박응보 좋아라고 칠정 박글성 나서서 얼씨구나 좋구나 강오륜이 타고 조금 있다 나는 지화를 손에다 쥐고 보면 삼강오륜이 끊어져 부인한 건 돈 밖은 또인 돈 돈 바라 떡국 집으로 들어를 갔어. 떡국 한분어치를 사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 어치를 사서 먹고 어깨를 늘이후고 죽통을 빼뜨리고 대장부 한 걸음에 역전소 허른 단양이 들어를 본다. 시구나 돈 봐라. 저 집으로 들어가면 여보게 하누라. 집안어른이 어딜 갔다가 집안이라고 어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쫓아 나와서 영접하는 게 옳지. 계집이 이 사람아 당돌이 앉아서 좌이부둥이 웬일인가. 에라 이 사람 몹쓸 돈 봅시다 돈 봐.
난 사람도 잘난 돈 맹성군의 술래밭 빛처럼 둥글둥글 생긴 생살치고 늘 가진 돈 부귀 공명이 붙은 돈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이 돈 가지고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즙을 누구룩하게 11통만 써서 아이도 한 통 어른도 한 통 각기 한 통씩을 먹여놓으니 충곤 식곤증이 나서 앉은 자리에서 고자벽이 잠을 자는디 중말국이 코끝에서 뭔가 소주 후드내기도 허겄다 흥보 마누라가 여보 용감 이 돈이 웬 돈이요? 그렇지. 이 돈 속이나 합시다. 이 돈 속알면 일일 돈일세. 그렇지. 우리 골 자수와 영문에 잡혔는디 대신 가서 곤장 10대를 맞아주면 한 대의 성냥씩 30냥을 준다기에 쌉전으로 받아온 돈일세. 그렇지. 씨오. 흥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여보 영감 중한 가장 맥붐 팔아먹고 산단 말은 고금 전지 어디서 보았소 가지마오 가지마오 불쌍한 영감 가지를 마오 천불색 우용지인이요 지부자 명짓조 하나리 문어 언제도 산날 궁기가 인든 법이니 축사니까 지발 덕분에 가지 마오 병영영 문 곤장 한 대를 신 골병이 든다 합니다 영감 불쌍한 우리 영감 가지를 마오 저희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 들은 개우 모양으로 아버지 병영가시오 오냐 병영간다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때 나 뱀뱃띠 하나만 사다 주시고 애끼 우리 아들 똑같으니라고 또 한 놈이 나 앉으며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때 나 풍안 하나만 사다 주시오 풍안은 뭐 달래 뒷동산에 가 나 아무 말 때 쓰고 하면 눈에 먼지 한 점 만들고 참 좋답디다 흥보 큰아들이 나 앉으며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너는 또 왜 그러느냐?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때 나 각시 하나만 사다 주시오. 각시는 못 할래. 아버지 돈 없어 날 못 여워주니 데리고 막걸리 장사 헐라요. 아침 밥을 지어 먹고 신세야 어떤 사람 태자주와 우리 영화로 잘 사는디 이놈의 신세는 어이허여 이 지경이 웬일이냐 다음은